우리가 지금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당연히 공부를 깨끗한 데서 해야지. 그 뭐 전국에서 뭐 하는 시험이라며. 그 뭐 전국에서 뭐 하는 시험이라며. 왜? 왜? 뭐? 내가 접수 안 했다. 어? 아, 다음 달에 하면 되지. 그 매달 있는 게 아니야. 뭐? 1년에 한 번. 아, 이거 어떡하냐, 어떡하냐. 그럼 너는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을 그렇게 신경 안 쓴 거야? 신경 안 쓴 게 아니지. 그러니까 너는 그래서 안 된다니까, 응? 내가 볼 때. 주은이 증명사진이 없어서 그런 거야, 증명사진이 없어서. 아, 얼마나 일한다고 또 정신 팔려갖고 사람들 만나고 왜 중요한 애기, 주은이가 중요하지 뭐 그 일이 중요하니? 그거 하나 못해갖고 무슨 일을 하겠니, 너가. 내가 뭐 실수를 내가 뭐 맨날 해? 솔직히 말해서 애기들 등원도 혼자 시켜, 하원도 혼자 시켜, 애기 라인지도 혼자 해. 일주일에 7일이면 한 3일 정도 오빠가 데리고 자야지. 왜 7일 내내 내가 애들 다 데리고 자? 나도 힘드니까 나도 피곤해서 나도 까먹은 거야. 야, 나는 요즘 일하다가도 주은이 영어밖에는 머릿속에 없다니까. 근데 그거 시험 한 번, 1년에 한 번 있는 거를 정신 못 차려 요즘 뭐 한다고. 요즘에 뭐... 오빠는 그게 잘못됐어. 잘 되면 내 탓, 못 되면 네 탓. 이게 참 잘못됐어. 아, 어디 가냐고 얘기하다가, 어? 아, 니네 맨날 또 나야? 아니, 근데 뭔가를 깜빡했을 때 그거 하나 갖고만 뭐라고 해야지. 일 때문에 왜 딴 데 신경 쓰면서 이걸 안 했어? 이러면 하은 씨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마음에 확 박히거든요. 내가 잘못한 거보다 그게 서운하잖아요. 그러니까 울컥할 수밖에 없지. 응? 왜? 뭐야? 뭐야? 바람 소리라. 뭐야 이거? 뭐야? 뭐야? 뭐해? 아, 뭐 종이 자르는 소리. 참가자 엄마들 이름표 잘라. 아. 업체에 맡기지. 집에서 이렇게 쓱쓱 자르면 되는데. 그러니까 뭔가 지금 준비를 다 직접 하는구나, 일일이. 아, 저런 것도 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. 그렇죠. 대표잖아요, 또. 시켜봐, 내가 해줄게. 난 처음. 못해, 처음이라. 나 유천수야. 근데 도대체 몇 개야, 이게? 300개. 어? 300개. 300개를 혼자 달라고 했어? 그럼 혼자 하죠. 그럼 저게 일일이 다 붙이는 거잖아, 지금 끼. 어. 얘기하면 되지, 나한테. 내가 뭐 처음부터 오빠한테 아무 말을 안 하나? 그냥 어쩌다 보니 오빠가 맨날 바쁘다 그러고 운동할 때 집에 없고 이러니까 다 내가 이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지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습관이 돼버린 거지. 혼자 그냥 어련히 알아서 해야 되는 게. 오늘 그 주은이 까먹은 거는 나도 내가 너무 속상한데. 그치, 다 속상하지. 나는 그 얘기는 그런 거지. 그러니까 나한테 미리 좀 얘기를 하면 또 까먹을 수 있다. 나 힘들다 얘기를 해야 내가 알고 내가 할 건 내가 하지. 손을 깰게. 삐졌어? 응? 화났어? 아, 그래도 또 아까 감정 상했었는데 대화가 됐어, 대화가. 아니, 늘 왜 보면 하은 씨가 먼저 다가가서 이게 감정이 풀어졌잖아요. 오늘 그만할까나? 뭐, 맞아, 다 해야지. 그래도 살림남을 통해서 이천수 씨의 변해가는 모습이 확실히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너무.